외식에는 추억이다? 추억이고 터널이다. 우리네 사는 인생이다. 한 시대의 상징이다. 가장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다라는 것. 도전이다. 모래시계는 김우영이다. 모래시계란 우리다. 저에게 모래시계는 추억이다? 추억이고 터널이다. 우리네 사는 인생이다. 한 시대의 상징이다. 가장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다라는 것. 도전이다. 모래시계는 김우영이다. 모래시계란 우리다. 저에게 모래시계는 추억이다? 추억이고 터널이다. 우리네 사는 인생이다. 한 시대의 상징이다. 가장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다라는 것. 도전이다. 모래시계는 김우영이다. 모래시계란 우리다. 저에게 모래시계는 추억이다? 추억이고 터널이다. 우리네 사는 인생이다. 한 시대의 상징이다. 가장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다라는 것. 도전이다. 모래시계는 김우영이다. 모래시계란 우리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컬 모래시계 프레스콜 진행을 맡은 저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래시계, 사실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저도 초등학생일 때 본방사수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봤던 드라마인데, 이 뮤지컬로 제작이 된다고 해서 프리뷰 공연을 통해서 첫 공연을 제가 지난주에 이미 와서 봤습니다. 드라마의 감동과 추억도 새록새록 했지만 무엇보다도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이 노래와 안무들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너무 좋았고 오늘 그렇게 멋진 명장면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작품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먼저 배우분들의 멋진 명장면 시연 감상 후에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연되는 장면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나눠드린 들어오실 때 받은 안내문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네이버 지금 생중계로 프레스콜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셔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실 장면 1막 4장의 뜨거운 양철 지붕 넘버입니다. 해리는 학교를 그만두고 군수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 군수공장은 해린의 아버지인 윤 회장이 운영하는 공장인데요. 윤 회장은 카지노 사업을 위해서 공장을 부당하게 폐업했습니다. 이에 해린과 노동자들은 농성을 시작하는데요. 뮤지컬 모래시계를 관람하셨던 정말 많은 분들이 앙상블이 돋보이는 멋진 장면으로 이 장면을 뽑아주셨습니다. 자, 뮤지컬 모래시계 앙상블들의 파워풀한 가창력과 연기력이 돋보이는 뜨거운 양철 지붕 함께 감상하시죠. 지붕의 고양이 한낮에 달궈진 양철 지붕 사느라 뜨거운 양철 지붕 세상이 뜨거워 춤을 춘다. 아이고, 장 선생님. 아, 예, 좀 시끄럽네요. 신경 쓰이시겠습니다. 아, 말씀하신 아이들입니다. 이 정도 인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 선생님 소개하셨으니 믿을만 하겠지요. 요즘 새로 시작한 사업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군수공장을 허물고 빠진 거 사업을 새로 하신다고요? 아, 이거 군인들이 많이 실망하겠습니다만. 빠찐코 사업이 수익과 보안에 확실합니다. 죄다 현금이니까요. 윗분들 세탁하기 편하실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오해십니다. 저야만 늘 회장님을 응원하지요. 아, 근데 근로자들 중에 혜린 양도 있더군요. 제 딸이요? 모르셨어요? 이 제 도움이 좀 필요하시겠습니다. 제 집안일인데 장선생 도움까지야. 아, 그리고 선택은 본인 몫이지요. 우리는 양철 지붕에 갑자기 나가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 한낮에 달궈진 양철 지붕 사장은 충격 해명하라. 해명하라. 사느라 뜨거운 양철 지붕 부당폐업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살자니 뜨거워 춤을 춘다. 잠시 진정해 주십시오. 보름씩이나 집에도 못 가시고
잠도 못 자고 씻지도 못한 채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심정 10분 이해합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들을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제 딸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린 이미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뭐? 윤재용 딸? 저기 있는 저 아이가 제 딸입니다. 윤혜린. 뭐야? 쟤 대학생이라던데 왜 여기 있어? 사실이야? 너 악출이야? 쟤네들 셋. 너 뿌락치 아니야? 야! 우리 선동한 것도 다 인연이야! 즐거워 춤추는 무도회가 아냐. 사느라 추가 춤을 춘다. 행복에 춤춘 무도회가 아냐. 사느라 추가 춤추는 팔자. 살자니 아 뜨거 춤추는 신세. 춤거라 춤추는 내 팔자 살자니 아 뜨거 춤추는 내 신세 사느라 춤거라 춤추는 내 팔자 살자니 아 뜨거 춤추는 내 신세 사느라 춤거라 춤추는 내 팔자 살자니 아 뜨거 춤추는 내 신세 즐거워 춤추는 무도회가 느라 춤거라 춤추는 내 팔자 사느라 춤거라 춤을 춘다 춤추는 내 신세 행복에 춤추는 무도회가 아냐 사느라 춤거라 춤추는 팔자 살자니 아 뜨거 춤추는 신세 네, 앙상블들의 호연이 빛나는 뜨거운 양철 지붕 함께 보셨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장면은 이야기를 조금 뛰어넘어서요 1막 중반부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를 이미 감상하셨던 곡일 텐데요, 바로 상남자 태수의 로맨틱한 면모를 볼 수 있는 너에게 건다입니다. 태수는 첫눈에 반한 혜린이 거친 시대 속에서 혼자 힘겨워하자 그동안의 방황을 멈추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녀를 지키겠다는 사랑을 다짐합니다. 자, 오늘은 김우형 배우가 부르는 너에게 건다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곡의 넘버가 더 시연이 되는데요. 그동안 미디어에서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제2의 넘버가 오늘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됩니다. 바로 그만큼의 거리라는 곡인데요. 오랜 시간에 혜린의 곁에서 연모의 마음을 숨기고 지켜주었던 제이가 이 혜린과 태수가 사랑에 빠지자 굉장한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 복잡한 마음을 검도 수련하며 다스리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 제이에게 반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자, 뮤지컬 모래시계 백미로 손꼽히는 검도 안무를 볼 수 있는 이 장면 김산호 배우가 시연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강필석 배우의 검사의 기도가 바로 이어질 텐데요. 어지러운 시대를 경험하고 좌절한 우석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아버지의 따끔한 충고와 다시 한번 충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어지러운 세상 속을 향해 꿋꿋하게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킬링 넘버입니다. 자, 그러면 세 곡 함께 만나보시죠.
어디선가 있었던 이 아픔 오랫동안 잊었던 그리움 세상이 날 거리로 버려두고 그런 세상 조롱하며 살았는데 왜 다시 날 붙드나 이 아픔 오랫동안 외면한 그리움 까닭모를 내 안에 분노와 열정 대체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 너에게 건다 너에게 건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내 열정 분노는 너만을 위하여 너에게 건다 넌 나를 선택하였고 난 약속했으니 너에게 나를 건다 누굴 향한 것인지도 몰랐다 무얼 원하는 것인지 잊었다 어둠에 묻혔던 지난 세월들 그저 무서워 앞만 보고 달렸던 너 너에게 건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내 열정 분노는 너만을 위하여 너에게 건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날 던질 이유를 찾았으니 난 너에게 건다 적으로부터는 멀리 나는 가깝게 싸우나 가까우면 물러서고 멀면 다가서라 그녀와의 거리 적당한 거리 너무 멀지 않게 너무 가깝기도 않게 부르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그만큼의 거리 적당한 거리 너무 멀지 않게 너무 가깝지 않게
그만큼의 거리, 그만큼의 거리. 더 이상 다가갈 수는 없어도 내 마음 당신 곁에 언제나 항상 당신 곁에 그대 저 멀리 내 곁을 떠나도 어떤 뜨거움 멈출 수 없어요. 당신과 나의 거리 가깝지만 먼 거리. 그만큼의 거리. 어쩌면 도피였나 아님 변명이었나 싸워야 할 그 긴 시간들이 두려워 도망치는 나를 변호한 건 아닐까 세상에서 피한 숨은 자들의 이름 세상으로 나간 영웅들의 이름 그 어디에 나의 이름을 새길까 모든 순간마다 부끄럽지 않기를 누구도 아무도 모든 순간마다 부끄럽지 않기를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걸어갈 수 복 많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기를 기도해 그 어느 이름으로 기억된들 어떤가 그저 다만 부끄럽지 않기를 먼 훗날 내가 걸어왔던 길들이 후회되지 않기를
길을 유혹 많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기를 기도해 그 어떤 순간에도 당당할 수 있도록 그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먼 훗날 내가 이 추운 날씨에 진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는 이야기를 조금 뛰어넘어서 2막으로 가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세 사람의 멋진 삼중창을 볼 수 있는 너무 늦지 않도록과 뮤지컬 모래시계 씬 스틸러죠. 종도의 솔로곡 버려진 카드 그리고 혜린의 솔로곡 모래의 시계가 이어집니다. 버려진 카드는 해린을 위해 모든 카지노 지분과 조직을 정리하려는 태수에게 화가 난 종도의 솔로곡인데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친구를 배신하는 일도 서슴치 않는 종도의 비열한 면모가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강홍석 배우의 아주 파워풀한 가창력에 반해서 비열한 종도가 섹시하게 보여진다라는 그 마성의 장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곡 모래시계는 아버지의 비밀장부를 찾은 혜린이 태수를 구하기 위해 도식과 맞서기로 결심한 장면의 넘버입니다. 여리지만 강단 있는 혜린 이 역할에 정말 맞춤형 캐스팅으로 평가받고 있는 조정은 배우가 시연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두려워. 너 잡게 될까봐. 그거 내 손으로 하게 될까봐. 잊었니 우리 약속들 꿈꾸며 자랐던 시절 잊었니 우리 추억들 멋진 세상을 우리가 만들자던 그 약속 난 기억해 그날 그 꿈 기억해 너와의 약속 잊지 않아서 함께했던 시절 하지만 너도 알잖니 너와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아 각자의 길을 택한 그날 그 아픔 그날로 돌아가 다시 산다면 너무 늦지 않도록 우리들의 우정을 다시 찾을까 그날로 돌아가 첫 인사 나누면 너를 잃지 않도록
가는 길 어디라도 함께 하려라. 그 꿈처럼 어딘지 길이 어긋나 저 멀리 멀어지는 너 우리 돌아갈 수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너를 잊지 않도록 어딘지 길이 없나 저 멀리 멀어지는 너 우리 돌아갈 수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너를 잃지 않도록 너무 늦지 않기를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놈들은 언제나 나를 무시했어. 놈들은 언제나 나를 경멸했어. 괜찮아 실망할 건 없잖아. 괜찮아 시간을 벌었잖아. 나를 버리고 잊어라 나는 잊지 않고 새긴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잊어라 숨죽여 뒤를 노릴 테니 뒤를 의심해 버려진 카드 잊혀진 카드가 어느 날 너희들 식탁에 올라 만만한 식을 입에 넣을 때 위에서 칼날이 될까 싶다 버려진 카드 그래 난 버려져 미쳐진 카드 모두 다 잊고 있어라 나 조용히 내 카드 칼이 되겠어 버려진 카드 칼날이 될 카드 버려져 미쳐진 카드 언젠가 너희 엄마가 이런 말을 하더구나.
이 모래시계 좀 봐요. 한쪽 모래가 다 떨어지면 끝이 나요. 꼭 우리 사는 것 같아요. 제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모든 건 끝이 있어요. 아니지, 끝은 아니지. 때를 봐서 뒤집을 줄만 안다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야. 멋지지 않니? 끝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이야. 근데 이 모래시계를 뒤집는 건 내가 아니더군. 내 시대는 끝났어. 이젠 널 위한 시대야. 혜린아, 이 모래시계를 뒤집어라. 네가 뒤집을 모래시계는 뭘까? 언젠가는 무너질지 몰랐나. 언제라도 파도에 쓸려갈지 몰랐나. 아이처럼 모험과 성공 꿈꾼 세상 이제는 사라질 모래성. 때론 미워서 울며 달아났죠. 이제 알게 됐어요. 당신 가진 것들, 당신 가진 건 그저 작은 모래시계. 당신 가진 건 그뿐. 거친 바람에 사라져갈 모래서. 이제 그만 내려놔요. 허물어질 모래성은 버려요. 이제 그만 손을 놔요. 낡은 모래시계는 던져 깨버려. 파도와 시간에 나를 맡기며 청춘과 자유를 잃을 순 없어. 이 모래성을, 이 모래시계를 던져 깨버려. 당신들이 만든 파도의 공포를, 당신들이 만든 시간의 규칙 버리고 모두 다 던져 깨어버리고. 나만의 새로운 시간, 내가 만든 나의 시간으로 흘러갈 거야. 거친 파도라도 들어가지 못하고 낡은 시간도 날 맡지는 못할 거야. 나를 묶어왔던 건 모두 바람에 날려 간다. 네, 이제 어느덧 공연의 후반부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준비하는 장면은요. 비밀 장부를 찾은 헤린이 도식을 협박하고 이에 분노한 도식이 우석을 구금하여 약점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 실패로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석은 도식에게 그의 배후에 숨어 잘못된 힘을 휘두르는 자들을 꼭 붙잡겠다고 다짐하고 우석의 이야기를 들은 도식이 부르는 넘버, 나의 배우입니다. 위기에 몰린 도식은 종도를 협박하며 비밀장부 처리를 재촉하고 종도는 감옥에 갇힌 태수를 면회 가서 헤린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종도의 협박을 받은 태수는 헤린을 지키기 위해 탈옥을 결심하는데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어떻게 사랑이라 말할까 입니다. 이 비밀장부를 가지고 도식을 만나러 간 헤린은 함정에 빠지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제인은 위험에 빠진 헤린을 구하기 위해 정말 혈연단신으로 싸우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명곡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인데요. 너에게 건다와 마찬가지로 뮤직비디오로 먼저 공개됐던 넘버이기도 합니다. 아, 전 정말 이 장면을 보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여심을 뭐 훔치는 것도 모자라서 눈물샘을 폭풍으로 자극을 하는 그런 넘버가 되겠습니다. 제이는 드라마에서도 멋있었지만 뮤지컬에서 더 멋있어집니다. 장면 만나보시죠. 배우라, 나의 배우가 누굴까? 국회의원, 안기부장, 대기업 총수. 너희들이 말하는 언론 제목 아니면 정치군인인가? 설마 VIP? 설마 그 정도로 순진하진 않겠지. 머리 그렇게 밖에 못 굴리나? 그래서야 나를 잡을 수나 있겠어. 내가 말해줄까? 나의 배우를 네가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움직이는 나의 배후 그런대로 사람들을 치고 사람들을 가끔 누군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해. 난 가서 슬쩍 말해주지 저 자식이야. 그런대로 사람들을 버려 사람들 가끔 다치니 영향력 있는 인물이고 싶어하지. 난 가서 슬쩍 말해주지 대단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슈가 되고 싶어하지. 사람들은 자신이 대세라 생각해. 할까 두려워 흔들리며 나의 조언을 기다리지. 그중 오호영 흔들림이 나의 배우. 남들 앞에 깃발이듯 너희들이 나의 힘을 키워주는 원동력. 나의 조언을 기다리는 그들이 나의 배우, 나의 원자, 나의 에너지, 나의 먹이. 난 그들의 조종자.
정도. 넌 감옥에 있는 박태수만도 못해. 박태수 빼내오고 널 감방에 쳐넣어줄까. 윤혜린 비밀 장부 가져와 지금 당장. 네 선생님. 박태수 태수야, 내 친구 박태수. 무슨 일이야? 야, 너 왜 그렇게 내 앞길을 막는 거냐? 비밀 장부, 윤 회장이 남긴 비밀 장부 새끼야. 야, 그거 윤혜린이 들고 와서 협박하던데 그거 네 생각 아니야? 네 생각 아니냐고! 와, 야 조건 졸라 재밌더라. 너 감옥에서 빼달래? 태수야, 윤혜린은 과연 어떻게 될까? 혜린이 건들면 가만두지 않는다. 태수야, 너무 무섭다. 태수야, 야 나 때리려고? 나와봐. 나와봐. 나와보라고 이 새끼야. 야, 내 친구 짜세 탁 나온다. 야 태수야, 내가 한 가지만 가르쳐줄까? 너 나 잘못 건드렸어. 센 놈이 누군지 잘 알았어야지. 나 간다. 종도야. 야, 우리 사이에 이사 딸려 제발 하지 말자. 나 간다. 아, 내가 깜빡했다. 태수야,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할게. 너 뉴스는 보냐? 뉴스 잘 봐둬라. 거기 누가 나오는지. 혜린이 나오게 될 거다. 네가 사랑하는 윤혜린 그년이 나오게 될 거라고. 나간다! 정도야, 정도야, 이 정도! 다른 길 난 뭘 하나 잃을 것은 더 이상 없지 않나 돌아보면 나란 놈은 무엇 위해 싸우며 달려왔나 움켜진 손을 붙들고 뭘 잡으려 했나 세상에 버려진 채로 버티며 살았는데 너 없는 이 세상 무엇으로 살아가겠나 널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사랑이라 말을 하나 지금 내가 가야 할 길 돌아오지 못할 길인가 예전에 난 이미 죽었지 내 삶은 없었어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흔들릴 이유 없어 너 없는 이 세상 무엇으로 살아가겠나 널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사랑이라 말을 하나. 정근아, 지금이야. 이 몸을 던져서 너에게 달려가 내 영혼 부셔서 너 나를 지킨다. 말로 다하지 못할 내 사랑, 죽었어도 놓지 못할 사랑. 너 없는 이 세상 어떻게 사랑이라 말하나. 이 목숨 맡긴다면 그 없이 사랑이라 할 수 있나. 이제는 멈출 수도 없어. 다 던져버리고 너에게로 달린다. 장선생님? 아, 문제의 윤혜린 양이 오셨네? 장문은 가져오셨죠? 내가 만나기로 한 건 장선생님이에요. 부잣집 딸들은 다 저런가 봐. 응? 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아야지. 이 장선생님은 만나고 싶다고 아무나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어서 장부 내놔. 내놔! 이건 나! 뭐이! 야! 뭐야! 야, 이 친구들! 잡아,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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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갈 미래 없고 살아낼 이유 없어. 내가 가진 건 내 몸에 가득한 어떤 뜨거움. 당신을 지키던 그날 바로 알아버렸죠. 나를 던질 만한 이유는 단 하나. 그대 내게 닿을 수 확률이 너무나 적어도 너무 적었더라도 내가 가진 건 내 몸에 가득한 어떤
뜨거움 멈출 수 없었죠. 달려가 부서지는 운명. 그게 세상이 내게 허락한 유일한 방법. 그동안 내가 살았던 이유 단 하나, 그대. 나 이렇게 부서져 쓰러졌어도 영원히 당신을. 왜 왔어? 오면 죽는 건데 왜 왔어? 사랑해도 될까요? 이렇게 죽어 서라도. 네, 정말 맴찌시네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1막과 2막의 주요 장면들을 모두 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면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장면은 뮤지컬 모래시계 1막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해리는 삼촌교육대에 갇힌 태수를 구하기 위해 그토록 거부하던 아버지의 카지노 사업을 물려받습니다. 태수는 자신을 떠난 혜린을 다시 찾고 그녀를 지킬 힘을 얻기 위해 본격적으로 카지노 사업에 뛰어듭니다. 우석은 검사가 되어 불법 카지노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태수, 혜린, 우석 세 사람은 각자의 세상 넘어 또 다른 세상을 향하게 되는데요. 19인조 오케스트라와 전 출연진이 이루어내는 웅장한 하모니, 지금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아이고, 이게 누구야? 어? 자네 고생 많았어. 그만하길 천만다행이야. 정 선생님, 저 호텔 카지노 일 배워보고 싶습니다. 유리장한테 맞서려고? 어? 야, 이거 참 재밌다. 어? 가만, 그러려면 그에 걸맞는 실력자가 필요할 테. 좋아, 내가 소개해주지. 말했지, 여기가 세상의 끝. 하지만 난 알아, 그 너머 다른 세상. 언제나 가려나 세상 너머 다른 세상. 사랑하고 증오하고
괜찮아마 어디 있나 세상 넘어 찾아갈 다른 길들은 한때는 달아났지만 지금 간다 세상으로 이 세상 끝 저 넘어 숨겨진 세상 이 세상 끝 저 넘어 살마다 세상 이 세상 끝 나 사랑한 이를 떠나 이 세상 끝 내가 증언한 이를 따라 박태수 역을 맡은 김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신성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한지상입니다. 태수 역을 맡았습니다. 뮤지컬 배우 조정은입니다. 배우 김지연입니다. 혜린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혜린 역할을 맡은 장나 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석 역할을 맡은 박건영입니다. 뮤지컬 배우 강필석이고요. 우석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재영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작품이고 광대한 서사와 그 안에서의 정말 세 남녀의 정말 슬픈 우정과 사랑이 있는 잊을 수가 없는 드라마죠.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국민들이 다 봤던 되게 좀 슬픈 운명을 가진 친구이기도 해요. 우석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세계를 걷고 싶어하고 한때는 시민군으로서 혹은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친구의 친구로서 여러 혼란과 갈등과 아픔을 겪는 우석이라는 인물은 일단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인데 태수와는 다른 삶을 사는 항상 태수의 곁에서 그 좋은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되게 애쓰는 친구기도 하고
혜린이라는 캐릭터는요, 본인의 처지와 그 아버지의 배경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는, 하지만 좀 비극적인 시대의 상황 안에서 원치 않은 운명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우정과 사랑에 대한 감정들을 좀 극대화시켜서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 때문에 연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제 안에 기억된 그 박태수가 꿈틀꿈틀 거리면서 뿜어져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아했던 대사 중에 하나는 너가 말하는 옳고 그름이라는 건 대체 뭐야? 저는 아주 좋아하는 질문이고 그분은 참 순수할 정도로 친구에게 대묻고 있는 그 모습을 저도 그리고 싶고요. 빨리 만들어가고 싶어요. 되게 많이 기대도 되면서 되게 많이 또 걱정도 돼요. 원작 자체가 너무나 공존의 히트를 한 작품이라 어떻게 요즘 시대에 맞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간적인 좀 삶의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많이 두고 싶고, 그래서 혜린이도 좀 더 인간적으로 대중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일단 뭐 부정할 수 없는 원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대하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잘 축약해서 무대 위에 잘 올려준다면 밀도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얘기, 자만의 또 히스토리, 그것들이 각 인물들이 만났을 때 충돌되는 어떤 부분들, 혹은 이렇게 어우러졌을 때 또 일어나는 반응들, 그런 것들이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뮤지컬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음악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극대화된 어떤 감정들을 저희 극장에서 한번, 뮤지컬 모래시계는 또 다른 작품으로서의 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예전에 모래시계를 기억해주는 분들과 그리고 모래시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 두 부류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에게 모래시계는 추억이다? 추억이고, 공연을 하게 되면 그 훗날 그 공연이, 이 공연이 또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뮤지컬 모래시계는 터널이다. 우리네 사는 인생이다. 한 시대의 상징이다. 가장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다라고. 도전이다. 모래시계는 김우영이다. 모래시계란 우리다. 제가 이 작품 때문에 연극반에 들어가서 연기를 시작했고요. 지금은 뮤지컬 배우가 되어 있어서 다행히 또 이 작품을 무대 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에 녹아있는 그 어두움과 밝음, 그리고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 현재를 이어줄 수 있는 터널이 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드라마를 보셨던 분들은 이제 추억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정말 이 좋은 이야기를 한번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20년 전에 느끼셨던 그 감동 무대에서 한번 더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이 크고요. 새로운 힘과 신선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도 많이 되고 정말 걱정도 많이 되고 하는데, 저희 모든 배우들, 스태프들 힘을 합쳐서 뜨거운 작품으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중후아트센터 대극장 뮤지컬 모래시계. 네, 안녕하세요. 종도 역을 맡은 배우 강홍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제이 역을 맡게 된 김산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 역을 맡은 손동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뮤지컬 배우 송영찬입니다. 윤회장 역할을 맡은 배우 손종학입니다. 도식 역의 이정렬입니다. 도식 역할 맡게 됐고요. 배우 성규인입니다. 그럼요. 네. 귀가시계. 저도 물론 그 귀가시계 멤버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근현대사에서 있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안방까지 전달해줬다는 어떤 의의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제가 보기보다는 조금 어려서 부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이 작품이 어떠냐고. 너무 훌륭한 작품이라고, 아들아 네가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디션을 또 열심히 봤고요. 모래시계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역시나 아, 좋은 작품이었었던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드라마였고요. 종도라는 캐릭터는 태수의 절친으로 나와요. 성격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저렇게 수 쓰는 스타일은 아닌데 뒤에서 술을 많이 쓰는 역할인데 야망이 가득하고 어떤 처세에 능한 인물로서 좀 비열한 그런 인물입니다. 한 여자를 뒤에서만 바라보는 뭔가 쓸쓸하면서도 외로우면서도 또 거기에 냉철함까지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 무서운 사람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그 야만의 시대를 살아가는 살아남아야 되는 절대 선하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절대 악은 아니에요. 도식은 이것과 저것을 연결하는 다리이지 않나 싶어요. 본인한테는 애국이겠으나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행위를 기획하는 사회구조상의 빈틈들 그런 곳에 늘 도사리고 앉아서 어떤 면에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하지만 아무도 눈치챌 수 없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만의 색깔을 가지고 연기하는 거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악당? 나쁜 캐릭터?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 그 도시경에는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이제 엎어져서 이제 다 이제 꽉 차면은 다시 뒤에 없잖아요. 삶과 어떤 그 시대의 권력은 유한적이라는 걸 상징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래시계라는 게 상징적인 걸 생각하면서 저도 연기하면서 창작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더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분석과 함께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좀 생동감이 좀 더 더해지고요. 명대사들을 어떻게 음악적으로 처리를 하고 어떻게 표현할지 저도 지금 되게 궁금한데 그런 포인트를 잘 지켜봐 주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야기의 서사 가운데에서 스며드는 음악이 기대가 되고요. 무대를 제가 직접 본다는 그런 감각 때문인지 몰라도 더 확대되어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또 무대 그게 장점이겠죠. 그 갖고 있는 주고자 하는 얘기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좀 질문들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뮤지컬 모래시계에 대한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작진 우리 배우분들께 궁금한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생각해 두셨다가 마지막에 추가 질문으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송영창 배우님과 이호원 배우님 함께하지 못하신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인사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를 모두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모래시계 슈퍼바이저 음악감독을 맡아서 같이 공연을 진행한 김문정입니다. 네. 연출 조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래시계 음악을 만든 오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래시계에서 박태수 역할을 맡고 있는 신성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태수 역할 김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태수 역할 한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혜린 역의 조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혜린 역의 김지연입니다. 네, 윤혜린 역의 장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우성 역할을 맡은 박건영입니다. 예, 저도 강우성 역할의 강필석입니다. 네, 강우석 역할의 최재용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종도 역할의 박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종도 역할의 강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이 일어나시면 다 일어나셔야 되죠. 네, 혜린이 되죠? 아버지 윤회장 역할을 맡은 손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2역의 손동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2역의 김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장도식 역의 이정열입니다. 네, 장도식 역할의 성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이분들 진짜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분 한 분이 극을 다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뮤지컬 모래시계 모두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신성록 배우님께서 오늘 그 스케줄이 있으세요. 사실 그래서 못 오시는 스케줄이었는데 꼭 참여하고 싶다고 하셔서 질문을 제가 급하게 드리고 지금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제 프레스 또 굉장히 또 소중한 시간인데 그쵸? 제가 저희 또 사정 때문에 조금 먼저 가게 돼서 일단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뒤에서도 애타게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태수역의 신성록 배우님. 사실 태수, 세 분의 태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미묘하게 또 느낌들이 좀 달라요. 예. 본인만의 태수 어필을 좀 해주고 가시죠. 글쎄요, 저만의 태수요? 네. 신성록만의 태수. 지금 조강아 감독님께서. 연출님이 지금 예. 귀엽다라고 얘기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랬다간 큰일 날 것 같고. 예.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좀... 뭐... 좀 헐랭이 같이 키도 크고 좀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만 할 게 뭘까요? 그 정말 모르겠어요. 예, 예, 예.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예. 관객분들이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꼭 세 명의 태수를 다 보셔야 하지만이 이걸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만의 태수는 모르겠지만 다른 태수들 예 우영 태수, 지상 태수는 이렇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죠. 우영 태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 태수님 김우영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상남자예요. 그런 남자의 어떤 느낌 이런 그런 게 워낙 그 실생활에도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연기할 필요가 없는 상남자 본인 자체가 태수인 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상 씨 같은 경우는 친구지만 예. 지상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자다운 면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작품 하면서 보니까 되게 남자다운 부분이 있는데 또 섬세한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연기를 많이 참조하면서 네, 약간씩 조금씩 예, 배워가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네. 겸손한 모습 보이고 있는 신성록 배우신데요. 오늘 와주신 분들 중에 혹시 신성록 배우께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먼저 질문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이 안 나와도 이상한 상황인데요. 혹시 제발, 계십니까? 제발 나 꼭 신성록 배우한테 궁금한 게 있었다 제발. 하시는 기자님 혹시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성록 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연예트레이너스 이은진 기자고요. 빨리 가셔야 된다니까 빨리 네. 물어볼게요. 그 왜 최민수 씨가 오시는 것이 가장 두려운 관객일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초대를 일부러 좀 하셨을지도 궁금하고요. 예, 저 구두로는 합의를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VIP 시사회가 있을 예정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날이 되면은 꼭 저 형수님과 함께 오신다고 했고요. 근데 가장 두려운 관객이죠. 저희 작품을 어떻게 보실지. 만약 보시면 뭐라 그러실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눈을 못 볼 것 같아요. 좀 네, 좀 두려운 선배님이시죠. 두렵지만 꼭 VIP 때 오셨으면 하는 추억에 젖으셨으면 하는 그런 네.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신성록 씨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모래시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성록 씨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뮤지컬 모래시계 우리 연출 그리고 가사 각색을 맡으신 조광아 연출님께 질문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출님 그동안 사실 그 인터뷰를 통해서 뮤지컬 모래시계를 준비하시면서 고민이 정말 많았다고 토로를 하셨는데 뮤지컬 모래시계 개막을 하고 지금 사실 작품에 대한 평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떠세요 기분? 울컥? 예. 막을 올리고 나서 분장실에서 배우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예, 한 명 한 명하고 얽힌 굉장히 많은 기억들이 떠올리며 와서 울컥했습니다. 예. 그리고 관객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니까 뭐랄까 이렇게 미심쩍어하는 시선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다행히 뭐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또 울컥했고요. 네. 이게 사실 그냥 창작도 아니고 엄청난 시청률에 거기에 또 정말 많은 그 이 작품 자체가 24부작이었나 그랬기 때문에 대장정이었는데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에 무대에 담는다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구상하셨던 게 그대로 어떻게 펼쳐졌나요? 감독님? 사실 구상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냥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뭐 스스로도 의심되면서 굉장히 초조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만큼 더 절절하게 그리고 다른 때보다 훨씬 좀 오픈된 마음으로 많은 의견들을 모아가면서 만들어가다 보니까 연습 직전에는 이제 그때쯤에나 겨우 아 이게 이 그림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그리고 연습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공을 들인 장면이 있었을 텐데 오늘 혹시 하이라이트에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네. 공 들인 장면 은 사실 몇 번 막 뒤집어지고 막 서로 막 토론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사실 저를 다 포기했던 장면들이 오히려 이제 공들인 장면들인데 탈옥하는 장면하고 그리고 제이 죽는 장면 그렇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진짜. 다 음악 감독님이 영감을 주시고. 작곡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겨우겨우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감 주신 분들과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상준 작곡가님 네. 진짜 모래시계 개막 전까지 네. 두문불출하고 곡 작업에만 그 몰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뭡니까? 이번에 곡 작업하시면서 뭐 어려운 건 항상 존재를 했는데 원작 드라마가 가진 아우라 그걸 음악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창작진들 회의하면서 이제 이거는 TV 드라마 모래시계하고 같이 갖게 해야 돼 하는 부분과 이 부분 갖게 하면 안 돼라는 어떤 그 이율 배반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게 이 작품의 어떤 핵심 과제였고 그리고 그 지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마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어찌 보면 음악적으로 시그니처인 백학이 전반적으로 1, 2막에 쫙 다른 새로운 음악과 섞이면서 흐르는 게 저는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 그 뮤지컬 모래시계 넘버 정말 너무 곡들이 잘 나와서 만족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족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우리 배우분들이 워낙에 그 넘버를 멋지게 소화해 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연주자분들이 너무 훌륭하게 또 연주를 해주시고 그것들을 모아서 그 음향 감독님이 또 관객 여러분께 잘 좋은 사운드를 전달해 주시니까 저는 당연히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모든 공을 다른 분들에게 넘기셨는데 그렇다면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김문정 음악감독님 이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굉장히 소름끼친 적이 많았거든요. 연주하시면서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워낙 그 이번 작업을 통해서는 말씀하셨듯이 백학의 넘버도 저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또 새로운 오상준 작곡가의 곡들이 그 곡들과 또 드라마 상황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걸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감성적으로 표현되고 대사로 전달되던 상황들이 음악으로서 어떻게 자리 위치를 하느냐가 가장 큰 저한테는 숙제였고요. 그 부분들이 드라마나 어떤 영상으로 대체되던 장면들이 저희는 노래나 안무로 또 대변을 해서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조금 저한테도 힘든 작업이었지만 저희 창작과 또 여러 작품을 많이 한 저희 오케스트라 더임시 오케스트라가 같이 저희 캐스트도 굉장히 많아서 호흡도 많이 다르고 조합마다 좀 템포감도 좀 달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항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저 자리에서 지휘하면서 배우들만 보고 지휘를 하거든요. 오케스트라의 눈을 못 마주치고 근데 그건 서로의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저를 보고 있고 저는 배우들을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같이 합체가 돼서 아마 관객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래도 좀 쫀쫀한 음악들을 좀 타이트한 음악들을 좀 들려드리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은 또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배우님들과 또 작곡가님과 또 연출님의 어떤 디렉션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아직까지는 초반이지만 음악에 대한 결과가 조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보람되고 기쁩니다. 네. 연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모든 멘트들이 아주 훈훈합니다. 근데 감독님 진짜 이 음악이 쫀쫀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오케스트라에 대한 믿음도 있으셨다 그랬는데 배우분들과 눈이 마주친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게 합이 딱 잘 맞았을 때 뭔가 쫙 진짜 쫙 희열 느껴질 때 있잖아요. 언제 그랬나요? 그러니까 배우들과의 어떤 약속을 하지 않아도 이쯤에서는 이들이 끝내주겠지, 이쯤에서 시작하겠지라는 좀 믿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배우들은 어떤 조정은 배우, 조모 배우 같은 경우는 중앙에 앉아계시는 예. 네, 저희 이렇게 숨소리를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숨 크게 쉬어주세요 막 얘기하기도 하고요. 배우들과의 눈이 마주치고 또 약속하지 않아도 끝나고 시작하는 호흡들이 맞을 때가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또 이제 무대 저단이나 조명이 이제 항상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 타이밍들이 딱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는 그 어느 박수 소리보다 또 희열감을 느끼곤 합니다. 네. 저는 진짜 관객으로서 늘 궁금했던 게 이제 막 클라이막스 곡에 고음으로 쫙 올리면서 짠하고 끝낼 때 있잖아. 짠 끝낼 때. 유민 씨도 잘하시잖아요. 제가 많은 욕을 먹었었죠. 근데 그때 이게 타이밍이 딱 몇 초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컨디션에 따라 네, 배우분들이 그렇죠. 더 끌기도 하고 더 짧게 끊기도 하는데 그때 어떻게 맞추세요? 글쎄, 저만의 방법인데 이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배우를 애정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으면 이쯤에만 되겠지? 아, 눈빛으로 좀 더 갈게요 뭐 이런 거 주나요 배우들이? 저희들끼리 약속이 좀 있습니다. 네, 발을 굴르기도 하고 윙크를 하기도 하고 거짓말이고요. 농담이고요. 예, 그날그날 호흡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뭐 그게 100% 다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맞는 순간은 정말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배우 솔로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랑 듀엣한다고 생각해. 무대에서 외롭지 않게 같이 노래해줄게. 그리고 제가 같이 하는 순간 저의 또 19명의 오케스트라 같이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의 믿음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프리뷰 공연을 시작으로 뮤지컬 모래시계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호흡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우분들께 마이크를 한번 넘겨볼게요. 우리 태수분들, 태수, 오늘 그 두 분의 태수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같은 태수지만 이게 미묘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신성록 씨도 말씀하고 가셨지만 나의 태수는 이거다. 본인이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김우영 배우님. 예, 미묘한가요? 미묘해. 굉장히 달라요. 예. 대놓고 다르지 않아요? 저희가 트리플 캐스팅인데 배우들이 정말 달라요. 네,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서 정말 관객분들이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는 조건들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글쎄요, 뭐 태수를 연기함이 있어서 뭐 다양한 저의 경험치와 마음가짐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막 부대끼건 어려움은 없어요. 사실 저랑 좀 비슷한 마음들이 좀 느껴지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의 삶이 좀 묻어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박태수라는 인물이요. 속속들이 잘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거칠게 잘하셨나요? 귀하게 잘하긴 했는데요. 그 제가 아까 시연했던 그 노래 너에게 건다 중에 가사 중에 까닭 모를 내 안의 분노와 열정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이 사실 태수의 인생을 나는 한마디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분노와 열정이 좀 많았던 사람인데요. 다행히 그 항상 열정이 분노를 이기고 살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배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노, 열정이 분노를 이기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95년도 드라마 모래시계를 봤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건 저의 운명적인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작품이 아니었으면 좀 분노가 더 많았던 친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회면에서 볼 뻔했네요. 네. 우리 김우영 배우님을. 맞습니다. 예. 진짜예요. 예. 이건 정말 진짜로? 사실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가 참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하고 있는 이 직업으로 무대 위에서 제가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태수를 연기한 게 있어서 뭐 그냥 좀 자연스럽게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멋져요. 앞으로도 문화면에서 계속 뵙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한지상 배우님. 네, 저는 그 드라마에 비해서 물론 우리 우영이 형 말씀하신 거 굉장히 교집합이 많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뮤지컬을 하면서 로맨티스트 박태수를 좀 더 떠올렸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 뮤지컬에서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요. 드라마는 24부 동안 박태수 인물이 뭐 3천 기획 때만 해도 한 3-4부에 걸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 혜린 바보가 된 것 마냥 너에게 건다란 노래는 이 박태수의 This is the moment 같은 사는 이유가 돼버린 존재 이유가 돼버리는 로맨티스트 박태수입니다. 좀 더 로맨스에 부각이 되는 그런 박태수가 있고 더불어서 많이 금사빠 같은 사람을 하면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엽기적인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동대문 엽기 네 예.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런 매운 사랑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를 통해서 그 엽기적인 떡볶이 같은 맛을 네, 좀 느끼실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겠네요. 그게 또 태수랑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강력하고 그죠? 네 중독성 있고 아. 또 생각나고 밥을 먹을 때 청양고추를 10개씩 먹어요. 네, 그런 거 좋습니다. 여기 또 신당동 오셔서 떡볶이 드시고 공연 보셔도 참 좋죠. 좋죠. 네, 충무아톨입니다. 네, 본점이 근처에 있으니까요. 네, 축하드리고요. 네. 자, 이제 우리 혜린 캐스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린 역의 배우분들. 제가 사실 공연도 보고 지금 이제 시연도 봤는데 곡 자체들이 굉장히 음역대가 높아요. 그래서 사실 보시는 관객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날이 추워서 목 상태들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혜린 배우분들을. 정은 씨는 어때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예, 저도 제 목 상태를 늘 걱정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관리보다는 이제 쉬는 날 그냥 집에만 있고요. 예, 목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고 다시 집에 있고 예, 그런 생활로 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래시계에 정확히 맞춰서 예, 아, 좋습니다. 네. 지현 씨는 어때요? 네, 뭐 저도 정말 곡이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제가 소화하기 진짜 너무 어렵고 너무 좋은 곡인데 잘 소화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저도 뭐 제 목 상태와 저는 정신 상태까지 함께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도 뭐 잠을 그냥 많이 자고 네, 말 많이 안 하고 쉴 때는 정말 그냥 쉬기만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목 상태, 정신 상태까지 함께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장은하 배우는 여기에 또 추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추가하자면 아유, 뭘 추가해야 되지? 본인 아니, 관리하는 거? 아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네?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연습을 하면 잠들을 다 많이 배우들이 좀 예민해져서 많이 못 자는 경우가 그쵸? 많아요. 그래서 사실 목은 잠이랑 물인데 너무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이제 공연 초반에는 진짜 다들 너무 힘들어 하긴 하는데 공연이 올라가니까 잠이 좀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잠 많이 자고 정원 언니 말씀하셨듯이 배우들이 되게 외로운 게 공연 때 사람을 잘 못 만나요. 맞아요. 말을 안 하려고. 예,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늘 물, 잠, 사람 안 만나기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 안 만나기, 물, 잠 잘 네. 실천하고 있는 네. 배우분들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우성역으로 가볼게요. 박건영 씨, 우리 강태성 씨, 그리고 최재웅 배우님이신데 우석이 워낙 우직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등장에 첫 대사를 하시는데 태수에게 사형 선고를 해야 하는 그런 감정이 굉장히 극도로 슬픔에 빠져있는 그리고 긴장하는 그런 첫 대사인데 시작하자마자 그런 감정을 잡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박건영 씨 어떻습니까? 어떻게 입장을 하십니까? 최대한 생각을 하면서
입장을 하려고 예, 입장 정리를 입장 정리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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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 그것보다 그 고등학생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은 더 힘듭니다. 예. 박건영 씨는요? 예. 그 입장은 조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연출님하고 제일 많이 얘기했던 거지만 제일 뒷장면이 제일 앞에서 시작을 그쵸. 하는 거라서 잠깐 보여주고 다시 고교 시절로 돌아가죠. 네, 넘어가야 되는 그 감정이 빨리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17처럼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그 감정 연기보다 네. 대략 그 다음에 신전환할 때 고등학생으로 가는 게 훨씬 힘들다. 예, 예, 예. 그때 무슨 생각하면서 넘어가요? 제일 발랄했던 그 시절을 떠오르면서요. 솜사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소풍 뭐 장기자랑 네, 뭐 그런 유치원 때를 좀 떠올리려고요. 좀 극대화시켜서 유치원 때를 상상하면은 고등학교 시절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표정이 유치원 원생 같은 느낌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강필석 배우님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네. 사실 막 몰입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 사실 뭐 조금 생각을 하고 들어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장면에 그렇게 힘을 많이 주진 않고요. 저 역시도 고교 시절로 돌아가는 거기다 좀 더 힘을 주고 어찌됐건 마지막 부분에 또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입이 되거든요. 그 상황까지 막 가고 또 노래 부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그 감정을 막 100% 뭔가 그 상황을 100% 이렇게 보여주면 관객분들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소개 같이 좀 저는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뭐 저 역시도 고등학생으로 가는 거기에 힘을 좀 더 주고 있습니다. 다 지금 고등학생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고 최재형 배우님 저는 프리뷰 때 최재형 배우님 공연을 봤거든요. 아, 예. 예, 첫 장면의 감정 연기 너무 좋았었는데 어떠신가요? 예. 그게 첫 장면부터 그렇게 심각하게 하는 저희 한 분 가시네요. 예. 그런데 어려운데 제가 그런 거를 좋아하고 잘 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 최재용 씨의 첫 그 입장, 그 입장 연기는 네. 그 신에 들어가기 전까지 네. 눈을 한 번도 깜빡거리지 이미 눈물을 살짝 모은 예. 다음에 예. 한 번도 예.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 본인마다 다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노하우를 쓰시는군요. 약간 충혈되게 만드는. 아니죠. 공연 전에 최대한 집중해서 대본 한 번씩 보고 열심히 예, 집중하는 편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모든 배우들이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종도 역할로 한번 가볼게요. 진짜 폭발적인 가창력과 좌정을 압도하는 명품 연기력을 지닌 두 배우죠. 우리 박성환 배우님, 강홍석 배우님. 사실 그 다른 작품에서도 멋진 연기들을 많이 보여주셨어가지고 이번 모래시계에서 종도 역할 말고 탐나는 역할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박성원 배우님 어떻습니까? 아 저요? 저는 네. 저는 글쎄 어렵네 이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나 이 역할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했던 역할 저는 그러니까 두 명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우석하고 제이요. 우석하고 제이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유를 좀 여쭤봐도요. 우석 같은 캐릭터를 그런 되게 좀 약간 정말 그 되게 정적이면서 되게 우직한 약간, 예, 좀 우직하면서도 지적인 면도 있으면서 되게 그 약간 되게 이렇게 그 감정 속에서 이렇게 박동하는 그런 역할이 좀 약간 이분 캐릭터 연구했네요. 예. 아니, 그리고요. 그리고 제이는요. 그 어떤 한 여자에 대한 그 정말 어떤 그 여자에 대한 정말 예, 정말 정말 이유 없는 그 순수한 그 사랑으로 인한 그 어떤 그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종도역에 제일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예. 생각만 그렇게 예,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홍석 배우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다른 캐릭터들은 생각 안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넘버가 네? 태수의 너에게 건다예요. 이번 작품에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형들마다 색깔이 다 달라서 그쵸? 더 좋고요. 연습실에서 형들 부를 때 저도 모르게 계속 옆에서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불렀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그럼 형들이 너에게 건다 이렇게 부르면 네. 난 저도 모르게 아 립싱크를? 네 립싱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몇 번 김문정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문정 선생님이 막 놀리셔고 그러셨는데 연습실에서 그렇게 그 태수의 너에게 건다가 그렇게 좋았어요. 지금도 그렇고 이상하게 그 노래만 시작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 노래가 띠리리리리리 그 전주부터 시작하면 태수가 너무 불쌍해지면서 이상하게 참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넘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축가로 제가 너에게 건다를 부를 생각입니다. 네. 우리 그 축가로 그러면은 직접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언젠가는 뭐 제 친구들이 결혼한다면 이게 사실 원래 전혀 그 예정에는 없던 건데 예행 연습한다 생각하고 그거 한 소절만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지금 태수 두 분이 앞에 계시는데 형들 앞에서요? 예. 작곡가님 앞에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재우 씨? 해볼까? 너에게 건다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내 열정 분노는 너만을 위하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홍석 배우입니다. 와! 쑥스럽다. 김은정 음악 감독님 캐스팅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막 훈훈합니다 아주.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이 역할로 가볼게요. 사실 제이 역할은 정말 이 많은 분들이 뮤지컬 모래시계를 보고 이분들을 애잔하게 생각도 하시고 또 액션 다 소화해내면서 거기에 노래까지 눈물까지 주는 역할인데 김산호 씨랑 우리 지금 손동훈 씨가 계시는데 동훈 씨가 먼저 그쪽 자리에 계시니까 네. 동훈 씨 네. 고난의 배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요 너무 지금 제 역을 맡아서 행복하고요. 예 그래도 멋있는 모습들 뭐 액션이나 그런 좀 로맨틱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검도 액션을 네. 하면서 노래를 다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정말 그 호흡에 있어서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연습하셨어요? 아 일단 처음 그 안무를 배우고는 노래를 못해서 진짜 제가 노래를 포기했었거든요. 하고서 다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랬었는데 동훈 씨가 노래를 포기했었다고요? 네. 숨이 진짜 너무 없어서 사실 지금도 숨이 너무 차긴 한데 숨 차기도 하고 이게 입이 마르니까 정말 액션이 끝나고 물 한 모금만 딱 먹고 노래를 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도 아직 너무 힘들고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멋진 무대에서 엄청난 안무를 하면서 노래를 소화해냈던 동훈 씨도 힘들었군요. 네 아직 100% 소화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적당히 소화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발전해서 소화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겸손한 또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김산호 씨는 어떠셨나요?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저도 처음에 그 안무를 받고 처음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너무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감독님이랑 되게 눈을 마주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이게 하면서 좀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 내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뭐 조금 익숙해졌는데 처음에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숨이 차고 하는 부분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검도 액션이 워낙 멋져서 그 숨까지도 예, 그 넘버에 함께 예, 추가가 되면서 저는 되게 멋졌던 것 같아요. 두 분 활약 예,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식역에 네, 우리 이정열 배우님과 성기훈 배우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사실 저는 도식 역할을 보면서 과연 모래시계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우리 이정열 배우님. 네. 네, 정말 이 모래시계에 너무 명장면들이 많은데 네. 한 장면을 딱 꼽아주신다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최고의 명장면. 한 장면만요? 네.
인상 깊은 장면은 연습 때 눈물이 잠깐 나왔었는데 그 노동자들이 군수공장에서 함께 어려움을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 군화를 손에다 짚고 네 발로 기어 나오는 그런 동작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무를 짰을까? 사람으로서의 모습보다 사람도 아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급기야는 군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일감인데 그것을 내동댕이 치면서까지도 지금 처해져 있는 어려움을 표현하는 장면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지금도 공연 때 볼 때도 막 가슴이 뛰는데 한 가지 참 그 힘든 점은 그러고 나서 바로 딱 들어가서 아 이거 참 시끄럽네요 하는데 감정의 전환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죠.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성기현 배우님은 어떠십니까? 최고의 명장면 하나 뽑아주신다면? 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렵죠. 정말, 제가 나오는 장면이라고 얘기를 너무나 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지만 장면으로 얘기하면 너무 많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람은 누구나 그 시간과 싸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쵸. 결국 이 작품도 그 급박한 시류 속에서 그걸 버티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연출님 이하 모든 창작진들이 함께 음악, 무대, 조명,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시류의 흐름을 전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무대 미술이 이 작품의 또 다른 백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뮤지컬 모래시계를 보면서 몰랐던 역사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알게 되는 여러 가지를 얻게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분은 바로 신인 뮤지컬 배우십니다. 손종학 배우님께 질문 드립니다. 윤 회장 역할을 맡으셨는데 누가 봐도 회장 역할이신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뮤지컬 도전 어떠셨나요? 일단은 즐거웠고요. 설렜고 근데 뭐 두려움도 있었지만 항상 뭐 새로운 거에 도전한다는 거에 어떤 나에게 걸 말이 안 되는구나. 일단은 뭐 제가 절을 걸었다는 거. 네. 그럼 뭐 하여튼 뭐 열심히 재밌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정말 많은 작품에서 뵀었지만 이렇게 뮤지컬 무대에서 뵈니까 또 느낌이 굉장히 남다르거든요. 아, 어떻게 다릅니까? 굉장히 노래를 그렇게 잘하시는지를 좀 몰랐고요. 그리고 음성이 좋다라는 걸 뮤지컬 무대에서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감사합니다. 예, 뮤지컬 해보시니까 브라운관이나 스크린하고는 굉장히 다른 점이 있을 텐데 어떤 점일까요? 일단은 이 다들 노래들을 너무 잘들 하셔가지고요. 일단은 기가 죽고요. 그리고 연기보다 노래 음악적인 부분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아 역시 제가 여기 소대에서나 분장실에서나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일단은 제가 아직까지는 하는 것보다 듣는 거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 굉장히 예,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 네. 노래 분량이 조금 너무 적은 거에 대해서는 불만 없으십니까? 아니요, 전혀 불만은 없고요. 예. 아직까지 제가 듣는 게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 길어지면 작품에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서히 참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작품에서 한 곡 더 넣은 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자, 이제 다시 제작진들에게 마이크를 돌릴게요. 세 분 공통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뮤지컬 모래시계의 가장 큰 장점 하나씩 뽑아주신다면 이거 정말 좋다. 뮤지컬 모래시계 많이 가지고 있다. 장점 한 가지씩 김문정 씨부터. 네. 아, 뮤지컬 모래시계는 명품 앙상블이 있다. 아, 명품? 네. 그 앙상블의 힘은 이 대극장에서 관객들과의 친밀도를 깊게 하고요. 또 그게 에너지들을 주는데 우리 여기 앉아계신 주조연 배우들이 또 중심점을 잘 잡아주신다면 언제나 늘 활기차게 변화무쌍하게 이 역할로 분해서 명품 연기들을 해주고 있는 활기찬 앙상블들이 있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출님? 선수를 뺏겼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좀 그 희망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같은 티켓값 내고 여운이 길게 갑니다. 아, 다른 작품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뭐 저희는 좀 길게 가니까 같은 가시면 길게 가십시오. 네. 명품 배우들의 명품 노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조광하 연출님께서 모래시계가 관객분들에게 어떤 작품으로 남았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죠. 추억, 긍지, 용기. 뭐 추억은 뭐 다 짐작하실 것 같은데 모래시계를 본 세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객석의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옛날 기억을 되살리면서 젊었던 시절 그리고 그 저희 드라마에 열광했던 시절을 되새기시는 것 같아서 뭐 기분 좋은 시간이 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긍지는 그런 힘들었던 시대를 어쩌면 도대체 이 세상이 계속될 수 있을까 뭐 그런 불안했던 시대를 이겨냈다라는 거, 그래서 긍지를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또 뭐 그 세대나 또 지금 세대나 힘들어도 아 결국 우린 살아낼 수 있구나, 예,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억, 긍지, 용기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아서 뮤지컬 모래시계에 대해서 우리 연출가분,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배우분들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네, 무대 위에서 많은 이야기가 이미 나왔는데요. 그래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예,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왜냐면 오늘 또 하이라이트 장면을 굉장히 많이 보셨고 아마 보신 분들 모두 추억, 긍지, 용기를 느끼면서 무대에서 펼쳐진 우리 제작진분들과 배우분들의 이야기도 다 귀담아 들어주셨을 겁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작진 대표로 조광하 연출님이 배우 대표로 박건영 배우님께서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와 함께 하시면 뜨거워질 겁니다. 함께 뜨거워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는 잘 됐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멋진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뮤지컬 모래시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어떤 말보다 이 극장에 와주신 관객분들 한 분 한 분이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멋진 공연을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것으로 뮤지컬 모래시계 프레스콜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된 프레스콜은요, 여러분, 네이버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 모래시계 홍보 문구만큼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녁 6시 SBS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어떻게 만나시면 되냐면 SBS에서 뮤지컬 모래시계 제작 과정을 담은 M큐멘터리 모래시계 세상 너머로가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뮤지컬 모래시계는 2018년 2월 11일까지 자, 오늘 저희가 진행했던 이곳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경림이었고요. 뮤지컬 모래시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리,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정말 추운.
없죠. 저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은